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상현 후보,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굉장히 갈리는데, 그래 한동훈 위원장 하자 이런 주의로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특검을 뭐 어쨌든 그게 제3자 특검이든 뭐든 간에 네. 특검을 하자라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그런데 그것을 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아니라 그러면 네. 뭐 변협 회장이 추천을 하든 네. 대법원장이 추천하든 제3자 특검이든 뭐든 예. 그러면 특검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네. 그거를 명확하게 저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 왜냐하면 이건 뭐 무슨 그냥 블러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결국 지금 8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좋아,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해서 그 제3자 특검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받는다 하더라도 저쪽이 8명이 돼야지 제 의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 8명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한동훈 혼자서 네. 찬성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의석수 하나도 없잖아. 지금 배지가 없잖아요. 17명의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17명이 있으면 뭐이 사람들이 이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최소한 8명 이상의 명단을 의원 내라. 명단,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동의하는 네. 의원들이 중심이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네.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그럼 예. 최소한 네. 그러면 그 법안 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논의를 해볼 수가 있죠. 상태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나중에 되고 나서 딴 얘기 하겠지.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는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비운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죠? 비운은 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탄핵은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엉거주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엉거주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보면 반윤으로 보이겠지만 네. 국민들이 보면 이게 친윤인지 비윤인지 예. 반윤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그런 거 헷갈리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분이 비윤을 하든 반윤을 하든 친윤을 하든 그건 저는 관심이 없고 네. 실질적으로 이분이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네.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되게 열받고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받는데 예. 명확하게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를 제시해라. 태도를 분명히 해라. 예, 예. 제시해라. 자기가 예. 할수 있나? 여기까지 할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하든가. 네. 응? 그래서 이 내용까지 나는 찬성. 그리고 이 사람들 날 지지하는 요 8명은 실명으로 요 내용을 찬성할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법안 발의, 이 사람들, 나 지지한 이 사람들이 법안 발의, 요런 내용으로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이들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를 한 이들과 함께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 협상 들어갈 거야. 네. 이게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에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 네. 그죠?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도 여론조사에 들어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은 넘겠습니까? 그게 관건이죠. 네. 근데 점점 이제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반이 간당간당한 것 그러면 같은데 지금 2위는 보니까 누구 예상하십니까? 1위는 한동훈, 2위는 누가 할까요? 원희룡, 나경원.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동률? 예, 네,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선 투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과반이 조금 간당간당하는 상황으로 가면 네. 결선 투표 갈 수도 있죠. 예컨대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 4%짜리 후보를 결국에는 52.98%인가? 그 당대표로 만들었던 용산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산의 힘이 다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결선 투표까지 가서 그 3등, 4등, 2, 3, 4등이 다 뭉쳐가지고 이합집산해서 역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8대2인데 8이 당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과 그 여론조사 다 해가지고, 네. 당원 때문에, 당원 때문에 다 했더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한 49% 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쉽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과반이 안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후보가 뭐 이렇게. 예. 연대.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돼가지고.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뭐, 국민의힘 있죠. 정당, 전당대회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출마하십니까? 최고위원? 저 이제 고민 중인데요. 네, 네. 언제까지 고민하십니까? 지금 출마자가 8명, 9명,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하는 쪽으로 네. 출마한다. 네. 네 하는 제목, 쪽으로 제목 많이, 나갑니다. 네. 이현주 최고위원. 출마한다가 아니라 출마하는 쪽으로 예. 기울었다. 출마를 예. 적극 고려 중, 예. 적극 고민 중 뭐 이렇게 길면 제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현주 최고위원 도전 출마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맞죠? 적극 고민 중. 네. 아니 그래도 이게 네.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해야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언하는 여지는 남겨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출마 선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최고위원 도전 필요하다고 보세요? 비상시국이니까. 네. 네. 비상시국의 역할이 예. 있다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비상시국에서 네.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의 역할은요. 한 분야에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투쟁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역량을 갖추는데도 역할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서 외연 확장이라든지 네. 그죠? 중도나 중도 보수층을 이렇게 확장하는데도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